코딩처럼 잘 익었습니다. 비주얼은 약간 뇌 같기도 하고 식물이 좀 들어있긴 하고. 여러분 오늘은 소 사골뼈 빨아먹는 영상에 이어서 소 사골뼈를 우려서 뽑아먹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사골뼈를 반으로 갈라서 직화로 구운 다음 골수를 빼먹는 방식으로 요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사골뼈를 쪄가지고 골수 깊은 곳까지 쪽쪽 빨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골뼈를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 뼈를 자를 때 나온 뼈가루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골에서 떨어지는 액기스를 받기 위해서 철냄비를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깨끗하게 손질한 사골뼈를 올려주고 30분 정도 뒤에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통에 30분 정도 사골뼈를 쪘습니다. 골수 부분은 젤리처럼 익고 있는데 여기 왜 이러노? 이거 갑자기 왜 피가 나? 그리고 요 아래에 넣어두었던 사골 육수 식물이 좀 들어있긴 하죠. 괜찮습니다. 밑에 물이 거의 다 졸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먹으면 돼. 코딩처럼 잘 익었습니다. 요번 거는 사골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그리고 아까 찌면서 밑에다가 물을 받았는데 요거는 사골 육수입니다. 사골이 찌면서 떨어지는 물을 또 따로 받아놨어요. 아깝다 아이가. 이게 진국인데 그죠? 저번에 사골뼈 구이는 조금 야매 요리였다면 오늘은 좀 전통 요리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 숟가락 떠가? 뭐 한 숟가락 떠니까 없노 이거? 비주얼은 약간 뇌 같기도 하고 소금 살짝 뿌리가 와 우리 곰탕 끓여 먹잖아요. 그거를 진짜 한 100배 정도 압축한 느낌. 기름처럼 보이지만 느끼하지 않아요. 사골 액기스를 먹는 기분. 근데 이거 사골 액기스 맞잖아. 그냥 아예 사골 그 자체니까. 맛으로 먹는 요리는 아니야. 뭔가 이거는 건강식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골 질때 같이 넣어놨던 대파. 대파에 쌈장 이렇게 딱 올리가. 달달해요. 달달해요. 단맛이 막 엄청 나오네. 저번에 구웠을 때랑은 풍미가 많이 달라요. 약간 뭔가 내장류의 느낌도 납니다. 떡 한 장님 한번 먹어보러 갈까? 떡 한 장님? 네! 히말라야 소금은 살짝 뿌리가.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 떡 한 장님에게 한번 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어졌어 그냥 기름. 근데 이거 지방이 아닙니다. 사골 안에는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엄청 막 드라마틱한 막 그런 맛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간 건강식 정도 같은데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맞나? 그래도 이거 한쪽이 2만원인데 몇 입 먹었다고 벌써 한 개 다 먹었어.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대신에 여기 요 육수를 뽑아놓은 게 있지. 원래 이건 좀 식으면은 위에 기름을 다 걷어내고 먹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 입 마시면은 입술에 자연산 립글로즈 그냥 막 발릴 듯. 가능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아 싱겁네. 아 근데 간하면 맛있겠다. 우리 보통 사골을 5시간, 6시간, 10시간씩 끓이잖아요. 얘는 딱 1시간 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맛이 나. 소금을 설설설 뿌리가. 제가 쌈을 한번 싸먹고 싶어가지고 깻잎을 준비는 하긴 했어요. 또 요거 한 숟가락 넣고 사골. 푸딩 같아 푸딩. 김치. 느끼할 때는 김치야 이거 한국인은 그죠? 마늘도 하나 넣고 약간 홍어 사만 먹는 느낌이네요. 소금 대신에 요거 갈비탕 소스거든요. 간장 겨자 소스. 요거 살짝만 뿌릴게요. 살짝. 요거랑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치빨이야 김치빨. 여러분 김치는 뭐다? 어머니표 김장김치. 덩치는 이렇게 큰데 벌써 다 먹었어. 그래서 한 숟가락 남은 것 같은데 요거 잠깐만 빼고 사골 국물에다가 면사리 넣어서 사리곰탕 끓여먹읍시다. 뭐 인스턴트 사리곰탕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저는 찐 사리곰탕으로 끓여먹죠. 대길이 클라스가 있지 그죠? 아까 뽑아놓은 사골 액기스 넣고 약간 기름질 것 같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하얀색 지방이 벌써 꼈네요. 제가 냉동고에 잠깐 넣어놨었거든요. 아 또 얼마 설거지 시급하겠다. 전신에 기름 천지. 이거 매콤하게 끓이려면 더 맛있을라나? 살살 한번 넣어봅시다. 요건 청양고추입니다. 그냥 뭉뚱뭉뚱하게. 대파. 대파는 좀 파란 부분, 흰 부분, 스가가. 아까 여기 소금 넣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마지막으로 후추 넣어주면 간은 거의 다 끝났어. 여기다가 라면사리 들어갑시다. 오늘 막 떨란자님 있으니까 두 개 넣을게요. 두 마리 들어가세요. 이 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맹물 조금만 추가할게요. 100% 사골 액기스에서 이제 한 70% 사골 액기스로 내려갑니다. 아, 막 찐 사리곰탕 완성됐습니다. 요거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 자, 그 전에 소주 한잔 하고 골골골골 똑딱.
김치 얹지가. 참고로 국물에 김치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얹은 거예요, 얹은 거. 와, 진심으로 맛있다.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그 사리곰탕 라면이랑 급이 달라요, 급이. 떠나자님 바로 한번 줘볼게요. 뭐 국자까지 챙겨왔노. 와, 진짜 맛있다. 아이고, 막 떠나자님 막 튼실하게 면 좀 드릴게요. 면에 미친 떠나자. 진짜 찐 사리곰탕 비주얼 요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메인 메뉴였어. 이런 이 정도 맛이 날 줄은 몰랐어. 진짜 사리곰탕 그 맛인데 엄청 진해. 진한 사리곰탕 맛. 아, 이거 소주 한 발 장전하고 김치에 면 대기시기 넣고 김치 막 금지 가면 더 주라, 떠난 자는 더 주라, 그거 주나 하시는데 나도 먹고 살살 좀. 저는 김치를 먹는 거야, 면을 먹는 거야, 근데. 근데 확실히 기름을 식혀서 걷어내지는 못해가지고 엄청 기름집니다. 근데 막 느끼하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김치랑 먹어서 그런가? 아우, 목이 타버리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진고기로다. 여러분, 이거 김치 같은 거 큰 통에서 꺼낼 때 이런 막 기름 묻은 젓가락으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김치에 기름이 묻으면은 김치가 빨리 물러. 생활의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이 사골 아까 한 숟가락 남겨놓은 거 끓여가지고 라면이랑 해서 같이 먹어봅시다. 우와, 여기 완전 진고기가 들어있었네. 아, 진고기 좀 그만 부르소 하시네. 우리 김진국님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김치 한 개 딱 얹고 소리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안주에. 마지막에 끼스인데 한 손에 골수와 김치, 한 손에는 면. 여러분, 오늘은 사고를 통으로 쪄가지고 엑기스 골수를 막 쪽쪽 빨아먹어봤는데 소의 모든 것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수를 빨아먹은 느낌.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걸 구워 먹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았고요. 저번이 얌이었다면 오늘은 정통 요리 느낌이 났습니다. 특히 이거 찔 때 물을 받아놨던 엑기스로 사리곰탕을 끓여봤는데 이게 오늘 메인 메뉴였어. 진짜 맛있어. 요 김치랑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맛있습니까? 그거 자꾸 드시네? 기름져서 배 아픈 것 같아요. 기름이 아닌데. 아, 근데 국물은 좀 기름지긴 하죠. 인정.